한국노총 출신 임의자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경북 상주 꿀짜기에서 무시뿌리 먹고 칡뿌리 캐먹고 그렇게 올라와서 노동운동 하다가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임의자입니다. 여러분, 상주 꿀짜기 하전민의 자식도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시직 경비원 아들, 까막눈에 엄마를 둔 아들, 내일 서민 대통령 당선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표,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여기는 애국시민뿐만 아니고 노동자, 서민 여러분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우리 후보가 오죽했으면 강성노조, 기종노조와 전쟁을 선포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TV 보셨죠? 대우GM 노조 지부장이 천장 화장실에서 돈 뭉치가 뚝뚝 떨어지고 차 트렁크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적폐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세탁기에 넣고 팍팍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누구 찍자고요?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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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박빙이라고 그런다. 박빙. 박빙이기 때문에 구슬이 세 마리면 뭐합니까? 깨워야 법이지. 반드시 여기서 돌아가시면 여러분 지인들에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여러분 50명씩만 전화해서 우리 반드시 모레 이 자리에서는 서민 대통령 한번 만들어서 우리 화끈한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